그러면 그때 보건소에서 검사하셨던 게 무슨 이렇게 테스트식으로 질문 답변으로 해서 검사를 하셨나요? 네네. 머리 MRI나 이런 걸 찍진 않았어요? 안 했어요. MRI는 안 했어요. 그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받으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정밀 검사가 아닌 네.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조금 이제 그 그냥 이렇게 보편화된 검사예요. 좀 쉬운. 그래서 그냥 보건소에서 괜찮대요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느끼시긴 어떠세요? 어머님은?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애들이 자꾸 엄마가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그런다고. 자꾸 애들이 걱정을 하네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기억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럼 그건 맞는 얘긴 거거든요. 맞는 얘긴 거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경도인지 장애나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의 그런 경도인지 장애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제 혈관성 치매 초기 상태이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울에 의해서 인지 기능 저하가 살짝 올 때 치매처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머리 MRI라든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. 는 게 맞으세요. 말씀 나온 김에 어머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 하고 이 해서 똑같이 움직이는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 한번 해보세요. 이 네 움직이는 거는 네,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네. 인상도 한번 찡그려 보실까요? 인상 찡그려 보세요. 이렇게 인상 이마에 내천자 그려 보세요. 내천자 인상 네 인상 한번 네, 써보세요. 네, 좋습니다. 네. 네. 얼굴 움직임은 괜찮으신가요?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? 네. 이렇게 사실 안면 마비가 있으니까 저게 단순하게 말초의 마비가 아니라 뇌 혈관의 일과성으로 뇌경색이 왔었다가 그게 조금 풀리면서 치매 증상은 약간 호전되었지만 그래도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안면을 잘 보시면 마비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. 단순하게 구안하사라는 말초성 마비가 아니었다면 뇌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뇌경색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지속적으로 치매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검사를 정밀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